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SK텔레콤의 인적분할 이야기 등등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한번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수석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김현용 연구원님. 정말 개인분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인 이제 네이버 카카오. 네,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인적분할 얘기도 좀 해야긴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카카오 시총하고 네이버 시총이 거의 10조 차로 붙었네요. 네. 예전에는 뭐 한 3, 40조 차이나. 20, 30조, 30, 40조 차이가 났었죠. 네. 야, 그러니까 네이버도 좋았지만은. 네네. 카카오가 찐이었네. 압도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았죠. 아. 네. 시총이 카카오 지금 얼마예요? 지금 이제 53조 정도. 네. 액분 이후 딱 첫 거래됐었던 날은 58조까지 갔었어요. 우와. 거의 카카오 네이버랑 붙었었네. 56조까지. 예. 네. 네? 격차를 줄였었었고요. 그 정도로 근데 저 예를 들면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직 한참 미친데도 이렇게 재무제표상으로는 아직 미치겠지. 많이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 나겠죠. 예, 이익 창출 능력은 여전히 네. 1대 1.8 정도로 네이버가 두 배 가까이 앞서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성장 분야.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네이버에는 있지만 카카오에 없는 이제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그다음에 피코마도 이번에 뭐 일본 쪽에서 라인 망가를 따라잡으면서 압도적 1위가 지금 이제 좀 굳히기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아, 라인이 하는 그 만화. 네. 그 넘겼어요. 피코마가. 넘겼습니다. 와. 작년 하반기에 1위로 이제 올라섰고요. 네. 예, 지금 피코마, 카카오 재팬의 이제 피코마가 1위라고 말씀드린 게 맞겠죠. 예, 네. 차이가 이제 좀 이제 굳히기에 좀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 쪽은 카카오가 잘하고, 미국 쪽은 네이버가 잘하고,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근데 또, 북미 쪽에 또 뭐 하나 샀잖아요, 카카오도. 그렇죠. 카카오도 지금 북미 쪽에서 웹소설 플랫폼 레딧이랑, 그 다음에 네. 웹툰 플랫폼 타파스 미디어, 이런 쪽을 이제 완전 자회사화 하기 위해서 네.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도, 북미 쪽에서는 네이버가 선점했는데, 카카오가 M&A를 통해서 따라가는 그림이고, 네. 일본에서는 이제 각자 인터널하게 내부적으로 이제 사업을 쭉 키워오고 있었는데 네. 카카오가 이제 네이버를 좀 따라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카카오 네. 게임을 이제 작년에 상장을 시켰고 네네, 맞습니다. 올해도 이제 카카오의 뱅크 아니에요? 뱅크부터 쭉 있어요. 네네.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나스닥 간다는 소문들도 있고 뭐 그렇죠. 카카오 엔터 같은 엔터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뉴욕 증시 얘기를 했었고 이게 진짜로 지금 비상장 상태지만 상장을 쭉쭉쭉쭉 해요. 그럼 네. 카카오가 여기 지분들 다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야, 이거 합산 지분 다 합산해 보니까 이밸류에이션 더 받아도 되겠네. 이런 상황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거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쭉 이제 시가총액이 50조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간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표 멀티플들 뭐 PER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의 밸류에이션 분명히 한 뭐 70배, 80배 포워드로 보더라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올해 이제 카카오 뱅크 페이 그리고 내년도에 카카오 엔터 내후년에 뭐 모빌리티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주력 고성장 자회사들이 이제 다 상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카카오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카카오가 그래서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치고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다시 네이버 텀이 돌아온
거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주제예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가총액 격차는 저는 여기서는 좀 벌어지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다시. 네, 즉 네이버를 더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네. 주가 예. 레벨에서 네. 그 이유는 일단 이제 이익 창출 능력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 예. 또 하나는 카카오가 이제 뱅크페이 엔터 모빌리티가 모두 상장됐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예. 카카오를 사야 되는 이유는 카카오의 광고 비즈니스가 좋아 보일 때 그때 외에는 다른 자회사들을 사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 카카오가 약간 사업지주 성격으로 시장에서 인지될 수 있는 상황 지주회사로. 예, 그러니까 뭐 지주회사는 이제 테크니컬리 아니겠지만 성격으로 예, 성격상 그렇게 모빌리티 서비스 섹터가 좋아 보이면 카카오 모빌리티를 사면 되는 거거든요. 예. 뱅크 좋아 보면 뱅크 사고. 맞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그런 이슈가 없어요. 네이버는 아, 한몸이니까. 예, 아예 사업 부문 형태로 존재합니다. 별도 아. 법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네이버 쪽이 사실은 이제 뭐 광고, 쇼핑, 금융, 콘텐츠 네. 이렇게 딱 네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고 물론 네. 클라우드도 있지만 그건 이제 아직은 마이너하고요. 이 네 개의 사업 부문에서 광고 쪽 1위 했던 부분을 네. 2019년도에 쇼핑 1위로 올라섰고요. 올해 간편결제 결제액 기준 21년도에 금융 쪽도 1위로 올라설 예정이고 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쪽의 딜들을 카카오랑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콘텐츠도 네. 결국 1위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아,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느끼기도 왜냐하면 네. 저희한테 네이버도 오고 카카오도 엄청 오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카카오가 더 네. 좋아 보이고 더 사기 쉬워 보이는 이유는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고 있고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에서도 네. 멜론이라는 캐시카우도 있고 또 뭐 카카오 TV 그다음 카카오 엔터 산하에 아이유나 몬스타엑스나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아하. 서비스나 제품 라인업들이 아하. 많은 반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은 돈이 전혀 안 돼요. 1년에 천억씩 까먹고 있는 스노우 그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제페토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혀 돈이 안 되고 매출 뭐 매출도 한 100억 200억밖에 안 되는데 적자가 천억씩 나거든요. 네. 다만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 뭐냐면 10대양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거죠. 카카오의 라인업들은 대부분 2, 3, 40대 지금 메인스트림 지금의 메인스트림 쪽을 향하고 있는 반면 네. 네이버는 10대를 향하고 있어요. 아 그것도 좀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서 보이죠. 그래서 손은 안 가지만. 아, 나 제페토 모르거든,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막 딱 손은 안 가지만 결국은 뭐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류가 유튜브나 인스타 페북의 지위를 상당 부분은 10년 뒤, 10년 안에 대체한다라고 봤을 때 그럼 제페토가 지금의 제페토일 것이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시총 갭이 10조 또는 10조 언더까지도 위협되는 이렇게까지 좁혀진 상황에서는 카카오와 사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인터넷 업종이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모바일 플랫폼 종속도 심화가 기본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카카오를 다 비우고 네이버로 옮기는 거는 사실 맥센스 하진 않습니다. 다 좋은데. 네. 다 좋은데 둘 다 방향성이 똑같은데 카카오와 네이버의 비중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네이버 타임이다. 아.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용기 있는 바로 지금은 네이버 타입니다. 근데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되면 공매도가 재개돼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이럴 수도 있어. 야, 나 많이 먹어봐야 되겠어. 김현용 수석연구원이 네이버 타임이라 했으니까 네이버 롱에 카카오 숏. 아,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인데 제가 사실은 이제 네이버 인터넷 업종 외에도 네. 게임도 보고 있고 뭐 엔터레저도 보고 있고 한데요. 인터넷만 제가 롱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 게임만 하더라도 네. NC소프트 좀 줄여서 넷마블 사야 되는 타임이다. 아, 그래요? 롱숏 네. 네. 그리고 게임을 줄여서 인터넷을 사야 되는 타임이다. 엔터레저에서도 네. 상반기는 엔터지만 하반기엔 엔터 줄여서 카지노를 사야 된다. 여행은 네. 아니다. 네. 네. 롱숏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요 인터넷 업종만큼은 카카오 네이버 같이 가는 그림이야. 같이 가다. 네, 그래서 사실 공매도 재개됐을 때 좋지 마라. 네,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제 섹터에서 거론이 많이 되는 종목 중에 이제 카카오나 NC소프트나 이런 쪽이 이제 공매도의 어떤 소위 말하는 먹잇감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속도가 좀 더 네이버가 빨리 갈 뿐이지 둘 다 둘 중에 하나가 안 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산업 분야 사실 이제 광고 비즈니스는 이미 온라인화가 50% 네. 이상 진행이 돼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절반 넘어가면 성장성이 뚝뚝뚝 꺾입니다. 네. 이 커브에서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머지 분야들 보시면 쇼핑은 아직 20%고요. 네, 네. 온라인화된 비율이. 네. 그리고 간편결제 같은 금융서비스 쪽도 이제 겨우 한 20% 왔고요. 컨텐츠 쪽도 뭐 웹툰은 애초에 디지털화된 상태에서 출범을 했지만 네. 나머지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케이팝이나 이런 메인스트림 컨텐츠 마켓의 온라인 페네트레이션은 아직 굉장히 낮은 레벨이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아까 수급상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카카오 계열사들이 대역급으로 상장을 속속 했다. 네. 그러면 내가 기관이에요? 네. 기관 투자자예요? 네. 물론 업종은 틀리겠죠. 카카오 뱅크는 뱅크 업종에서 다 뱅크 맞습니다. 뱅킹 네, 쪽에서 하시겠죠.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러니까 그 운영력들을 다 관장하는 매니저 입장. 야 카카오 익스포즈고 이렇게 많어. 카카오도 너 뭉탱이 사고 네. 카카오 엔터도 사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막 이렇게 샀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컨트롤 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복 투자가 중복 되는 거죠. 카카오는 네. 주력 그러면 이거 다 계열사가 줘서 이거 다 했으면 맞습니다. 그 포인트는 네. 수급상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있다.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나는 카카오 사는 이유가 뭐세요? 아, 저는 엔터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엔터 상장하면 엔터를 사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엔터에 사실 수급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이유가 K-POP, K-드라마 그리고 웹툰. 그렇죠. 이거 세 개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투자 비이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수급이 막 쏠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카카오 주가도 가고 있는데 정말로 내년에 뉴욕이 됐든 한국이 됐든 상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엔터 비즈니스 좋아 보이면 그냥 엔터를 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뭐 통신 쪽도 보고 있고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이슈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투자 컴퍼니에 대해서 하이닉스 지분 20.1% 있고요 해서 쭉 더 합산해서 더한 다음에 할인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에서 할인을 한다는 거죠. 복합 기업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할인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 상장이 완료되고 나면 그럼 카카오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겠느냐? 일단 100% 지분을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60%, 70% 네. 상장을 하게 되면 IPO를 통한 공모에서 추가 이석이 당연히 나오고요. 네. 예, 그럼 이건 당연히 제너럴, 내추럴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10%, 15%가 추가 이석이 되면 5, 60%는 지배권을 유지할 거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각각의 자회사들 너무 좋은 거죠. 예. 근데 이제 다 상장이 되어버리면 카카오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결국 카카오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이슈는 지금의 이 50조가 넘어가는 시총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순이익이 나올 수 있느냐. 올해 제가 한 6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네. 내년에 60% 성장을 해야 1조입니다. 네. 내년에 1조 벌어야 지금 포워드로 50배, 53배. 네. 그럼 여기서 50배에서 산다는 거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됐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됐건 하다못해 20, 30%라도 업사이드를 보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60조, 70조를 보신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년으로 땡겨와도 60배, 70배를 본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이버의 경우는 지금 네. 뭐 38배, 39배, 6배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40배 언더에서 네이버를 또는 이제 50배 위에서 카카오를 지금까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탔던 전략이 유효했어요. 카카오가 퍼포먼스가 실제로 더 좋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를 사신 분들이 손해를 본 건 아니잖아요. 네이버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여전히 역사적 고점 41만 원을 거의 트라이 할까 말까 하는 네네네. 수준의 고점에 와 있고요. 그래서 둘 다 가는 말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카카오는 이제 당장 올 여름부터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됩니다. 네. 상장이 됐을 때 장외 시세는 30조라는 이런 자극적인 숫자들도 막 나왔었어요. 작년도에 심지어 4자도 얘기 한번 들어본 그렇죠.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랬던 상황에서 물론 IPO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IPO를 하고 나서부터의 어떤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IPO 시점에서는 3자가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 IPO 공모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 한 20조에 올라온다. 그러면 30조를 봤었는데 20조, 25조 정도면은 지분율 31.8%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곱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지분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카뱅이 이미 30조 얘기가 나왔고 페이도 10조, 12조까지 이미 얘기가 나왔고 엔터는 이미 20조까지 얘기가 나와버렸고 예, 그리고 모빌리티도 뭐 7조, 8조 이미 시장에서 얘기가 된 바가 있고요. 네네네. 7조 8조면 PSR로 13배 정도인데 네. 우버가 10배입니다. 우버가? 예, 모빌리티 서비스의 가장
글로벌 상위 그 티어가 이제 네네네. 우버. 그 밑에 이제 리프트는 좀 작아요. 우버가 워낙 크고 100조 넘고 시총이. 리프트.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동남아 쪽에 그랩 스펙 상장하고 네. 여름쯤에 디디 추싱 중국의 이제 예,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도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 자체는 커지는데 예. 우버가 10배 정도라는 거죠. 예. 혹시 그 이 주가라는 게 참 뭐 아주 이성적으로 이렇게 아 이건 이렇게 되니까 요 가격 적정한 가격이 뭐 있을 텐데 그렇게는 안 가잖아요. 아, 그렇게는 안 가죠. 예, 그래서 물론 예를 들면 카뱅 상장, 뭐 카카오, 뭐 덴터 뭐 상장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 네네. 사실은 너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은 야 뭐 나스닥에 상장해? 네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네. 쿠팡 상장할 때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부분이 네. 예, 이 지금 뭐 35불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공모가가 설정이 됐고 네. 그러고 나서 첫날 종가는 첫날에는 69불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시총이 100조를 찍었었단 말이죠. 지금 40%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쿠팡 40% 네. 빠진 거 아십니까? 40%나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 어떤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절대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카카오 쪽도 물론 굉장히 좋은데 네. 그러니까 엔터가 그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카카오 엔터 20조를 반영한다면 내가 여기서 카카오 살 수 있다. 역으로 카카오 엔터 20조 나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최근에 출범한 카카오 엔터 자체는 올해 예상 매출이 1조 초반, 1조 500억 정도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00억 대입니다. 작년도에 560억이었어요. 그 올해 예상 영업이 700억. 상당 부분 네. 기여하고 있죠, 저희가. 그러면 돈으로. 카카오 엔터가 20조 나오려면 영업이익의 300배를 받아야 됩니다. 300배? 예. 올해 예상이 700억이잖아요. 700억 대니까. 그럼 영업이익의 300배를 받을 정도의 매출 구성이 나오는 회사냐? 매출의 45%가 웹툰이고요. 네. 그 웹툰도 뭐 100배는 알겠는데 300배? 그 나머지 56%는 뭐냐면 20% 정도가 음원 유통, 국내 음원 유통, 그로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나머지 30%가 K-POP, 뭐 K-드라마, 연예 기획사 뭐 이런 비즈니스들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래서 저는 역으로 그럼 20조가 말도 안 되는 숫자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재분사한 멜론 컴퍼니 카카오에 들어가 있던 멜론을 합쳐놨던 멜론 굳이 왜 다시 떼냈을까? 저는 카카오 엔터와 멜론 컴퍼니가 합병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둘 다 국내 법인이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는 멜론 컴퍼니, 카카오 엔터 그리고 카카오 재팬. 이렇게 세 개의 엔티티가 있고요. 이 일본 법인인 카카오 재팬을 제외 차치한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두 개 법인이 합쳐지면 이제 연매출 1.5조에 영업이익 1,600억, 70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네이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이버는 한 몸이지만 다 한 몸이죠. 우리 김현영 연구위원이 보시기에 수익 창출을 더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네.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의 이익 창출 능력이 올해 예상 기준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현재는 아까 제가 이제 뭐 스노우 천억 적자라도 라고 네.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쪽에서 네. 적자를 꽤 보고 있어요. 정확한 규모는 안 나와 있지만 네. 스노우는 뭐 하는 회사예요? 아, 그 카메라 어플입니다. 아, 그거? 예, 그겁니다. 그 스노우. 아, 그 예, 있잖아. 그. 아, 예, 우리나라 회사예요, 그게? 예, 그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네이버의 아, 자회사고요. 그럼 뭐 돈 네.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천억 정도 적자가 나고 네.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그 스노우가 이용자의 80% 이상이 10대고요. 스노우에서 파생된 서비스들, 그 밑에 자회사로 있는 그 서비스들이 제페토나 요즘 그거 안 하던데 제페토 많이 합니다. 아니 스노우. 아 스노우는 그렇죠 트래픽이. 근데 트래픽 자체는 이제 뭐 제페토랑 좀 비슷한 수준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글로벌 쪽에서 사실 스노우의 연매출이 100억이 안 돼요. 근데 밑에서 파생된 거죠. 제페토가 연매출이 이제 130억 정도 온 상황이고요. 또 이제 10대향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스니커즈 거래 많이들 하시잖아요. 10대분들 네, 네. 그 스니커즈 중고거래 플랫폼인 크림이라고 네. 있습니다. 10대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네. 이것도 네이버 자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신발을 사고 팔아요? 네. 그런 이제 중고 스니커즈 뭐 내가 나이키 한정판을 구매했는데 3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리셀하는 겁니다. 네. 뭐 신었던 중고는 아니겠죠. 그 보통은 이제 한정판을 득템한 다음에 이제 리셀하는 구조인데 그런 거를 거래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요. 모바일 플랫폼들이 네.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선투자들이 네이버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거기서 지금은 나고 있는 천억대의 적자 천 단위의 적자들이 이게 BEP를 찍고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면 거기서 이제 이익의 증가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네이버가 가지기 카카오가 가져가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는 해외 진출이 용이하다라는 점입니다. 네이버가. 일본에 스마트 스토어를 내잖아요. 카카오는 하기 힘든 일이죠. 아, 냉정하게 봤을 때. 왜냐하면 카카오톡은 한국 밖에서 안 쓰이니까요. 아, 메신저 자체를. 예, 네, 라인 메신저는 일본, 대만에서는 압도적인 1위고요. 태국에서도. 태국에서도 1위 사업 압도적까지는 아니더라도 1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뭐 2위 사업자 정도 되긴 하지만 그 네 개 나라에서는 상당한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게 라인 메신저입니다. 소프트뱅크하고 또. 맞습니다. 소프트뱅크랑 네이버랑 이제 합작해서 이번에 A홀딩스가 태동을 했고 네. 라인 야후가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범인으로. 거기서 3월 1일자로 이제는 지분법 이익이 꽂히거든요. 네이버로. 네네네. 원래 그러니까 올해 2월 28일까지는 라인 쪽에서의 적자만 인식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야후가 돈을 워낙 잘 벌다 보니 네. 라인 야후 합해도 라인 적자를 차감하고도 흑자입니다. 그 부분이 3월 1일부터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 꽂히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해외 쪽에서의 지분법 이익 모멘텀 그리고 지금 천 단위의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서 네. 적자가 줄어드는 당장 뭐 2022년에 줄어듭니다.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10대를 위한 서비스 선투자고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제페토의 매출이 벌써 130억 왔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종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로블록스가 네. 지금 시가총액 50조입니다. 근데 4년 전이었던 2017년도에 연매출이 얼마였느냐? 한화 500억 원이었습니다. 500억 매출. 원에서 작년 20년도 3년 만에 1.1조 원. 22배가 올랐고 지금 시가총액은 50조 원. 아유 머리야. 입니다. 예. 왜 이렇게 머리 아파하세요? 아니 네이버 시가총액 64조잖아. 네네. 네이버 시가총액이 64조인데 로블록스가 50조란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지. 제페토를 네. 지금 로블록스의 어떤 활동성 지표 월 순이용자 수를 가장 많이 보거든요. MAU. MAU 대비로 보면 로블록스의 6% 정도를 마크업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으로 본다면 네. 한 2조 이상의 밸류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매출이 올해 작년 130억에서 연산화 기준 130억에서 네. 올해 어디까지 커지느냐. 네, 저는 로블록스처럼 3년 만에 20배?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의 10대 아이들이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것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실제로 유튜브 평균 이용 시간보다 1인당 3배가 더 많아요. 네. 네, 왜냐면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동영상 시청, 또 인스타 페북, 사진 찍고 포스팅하고 친목 도모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상의 공간 안에서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네. 한 번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인원 플랫폼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 네이버 증권에서 오신 건 아니죠? 아 절대 아니죠. 저는 현대차 증권에서 왔는데.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네이버가 탑픽이에요. 아. 네. 그 SK텔레콤 인적 분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45분이라서 네. 한 번 더 오십시오. 다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게 낫겠죠? 그렇겠죠. 예. 네. 네? 그 나오시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예. 해드릴까요?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네. 되겠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우리 김현영 연구위원은. 네. 야 진짜 화끈하다. 그죠? 난 이런 분이 좋아. 이럴 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면도 있고요. 이런 분보다 명확하게 평가받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뭐 저는 뭐 예. 컴플라이언스에 기반해서 제가 아니, 썼던 자료도 동일합니다. 아니, 자료 저희 주시면 네, 네. 우리 신의 자료실에 올려드릴게요.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우리 여의도의 매드 클라운 귀에 때려박는 우리. 예.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수석연구원과 네. 오늘 아주 화끈한 시간 가져봤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실히 노은창 센터장님하고 결이 비슷하네. 아. 센터장님이잖아. 아 이게 거기서 뭐 간결하잖아. 뭐. 하우스 분위기가 있군요. 아이 뭐 걱정해요. 막 이런. 집중.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수석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